우리 엄마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사랑받고 싶고, 응? 어떻게 보면 남편 그늘에서 내가 아내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 여자로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내 삶이 뭐가 그렇게 박복한지 그렇게 못 살았대. 어? 내 맞아요. 남, 언니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네.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넣어준 사주를 보면, 나이가 너무 어려. 언니보다 너무 어린 분을 지금 만나고 계시나 봐. 근데 이분 또한 사주상 내가 너무 정차서 산만리하고 사신 분이고, 그리고 자꾸 나는 애기처럼 보여. 막 장난 걸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막 누가 나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 자체가 너무 지금 차분하다라고 해야 되나? 잘못 얘기라면 생각 없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냐면, 딱 우리 엄마가 그냥 나 챙겨줘서 내 부모 그늘 안에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은. 근데 언니도 내가 뭐랬어? 내 남편, 어? 니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안정적이게 여자로서 살고 싶다라고 했잖아. 두 분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이서 편안할 수만 있겠어요? 당연히 불편하겠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사이를 진행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엄마는 자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끝내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이어가야 되나 이 고민은 있는데 얘가 또 불쌍해 보여 엄마 눈에는 불쌍해서 못 놓은 거야 여지껏 그리고 여태까지 그랬는데 이제 놓고 싶어서. 근데 또이 사람도 능력만 갖춰놨더라면 내가 너를 불쌍해 볼 이유도 없고 내가 너한테 의지하고 살수 있겠지 근데 돈을 맞아. 벌려고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하더라도, 오래 못 가기도 하고요. 예, 네, 계속. 나를 갖다 너무 의지하는 것처럼밖에 엄마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만한 상황들이 항상 늘상 있었어. 제가 근데 이거, 응원을 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믿음직스럽지는 그치. 못해요. 근데 이 친구 또한 보면, 이 여자를 믿게끔 행동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뭔가 노력은 할수 있겠으나 이 사주를 보자면요 들쑥날쑥 너무 들쑥날쑥한 사주야.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가 이 남자분의 어머니가 와서 점을 봤더라면 아들이 이 나이 먹도록 제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속 썩어요 라고 딱 말할 만한 그런 남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부모 손에 자라지를 못하고 부모님 사랑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끌리는 여자 있죠? 그 이성상이 엄마를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엄마를 연상. 느낄 수 있고 나를 챙겨줄 수 있고 이런 여자를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언니랑 같이 맞은 거야, 이게. 마음이. 그래서 시작은 되게 책임감 있어 보이고, 뭔가, 이런 막 어린 남자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게 자손들만 키우면서 혼자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언니가 엄청 잘해줬겠지, 처음에. 물심양면으로 이 남자분한테 엄청 잘해줬겠지.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을 가다 보고 엄마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도 내 근력이 딸리고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늘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남자는 나한테 그늘이 안 돼줘.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진작에 알아버렸어. 여태까지 믿고서 이제 아직 젊으니까. 그치? 처음에는 어리고 젊고 하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다 생각하고 기다려준 건데 그치? 너 아직 젊으니까 자리 예, 잡겠지, 지금도 젊긴 언젠가. 젊은데 그치? 이걸 계속 기다려주기에는 제가 좀 지친 것도 있고 계속 이렇게 기다려주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잘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없어. 예, 그래서 그리고 내 입에서 차라리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언니 조금만 기다려줘. 이 사람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 자기 하려고 할 거야. 이 시점 되면 자기 근력 찾아갈 거야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지. 약간은 그런 마음도 있기는 그치. 해요. 그런 말이 그런데 나온다고 하면, 그래, 그럼 좀더 기다려줄 수 있겠죠. 참아보자라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네. 내가 계속 안고 가자면 내가 그냥 이 사람이 엄마가 돼줘야 돼.
그러면은 지금 계속 제가 기다려도 이 사람한테 그런 쌓이는 복은 없다는 거예요? 사주가 스님 사주예요. 내 가정을 내가 꾸려서 안정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안정되게 내 가정에 내 식구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일찍 결혼했으면 결혼을 두세 번을 하고 지나갔어야지 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는데 언니를 만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만 줬으면 언니는 사랑 줬으니까 물질적인 걸 줬거든. 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사람 챙기는 것밖에 없었어. 왜? 나를 너무 여자로서 예뻐해주고 사랑을 해줬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사실은 처음에 없었어? 네, 그런 건 좀 별개고 만났을 때 그거보다는 약간 제가 안쓰러움? 그리고 이렇게 그거는 당연히 있겠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 불쌍해 보여서 안쓰러워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많이... 근데 언니도 솔직히 가슴속에서 열어놓고 얘기해라. 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어느 여자가 바보가, 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그 긴 세월을 갖다가, 안쓰러운 마음만 가지고 이 남자를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겠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있겠지. 그게 길질 않았던 거지. 그니까. 어쨌든 길지 않았어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잠깐에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저는 약간 남자를 보면 또, 한 사람만 보는 약간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냥 이제는 내 남자니까 그럼 내가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주려고 하고 같이 해보자 서로 이렇게 했던 건데 생각만큼 내가 기다린 만큼 이 사람이 성과를 못 내줬어. 내지도 못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거지. 근데 둘 다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안 끝나.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랑 저랑 살면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는 되지만 엄청 이렇게 좋고 좋아지진 않아요 상황이.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음도 또 옛날 마음처럼 이렇게 막 안쓰럽고 이런 건 많이 벗어났고 챙기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노력을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줬잖아. 네, 그거를 이제 그 남자도 알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서로 지금 솔직히 대면대면 이렇게 지내는 상황이 됐네. 지금 뭐 남친, 뭐 친남동생 데리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야. 버릴 수도 없고, 이거는. 약간 근데 그렇게 굳이 언니가 왜 살아야 돼,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걸 떠나보는, 이렇게 이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랑 살면 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제 운기 같은 것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하락이 잘못 되는지. 잘못 살았나? 하락이 되는지 제 운 같은 것도 이렇게 이 사람이 없으면 상승이 되는지는 그런 걸 좀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방해가 됐었고 앞으로 방해될 게 있냐 그거를 좀 알고 싶어. 말해줄까? 돈. 왜? 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 언니가 물심양면 이 사람한테 해줬다고. 아 지금은 언니가 뭐 힘들고 헤어질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동안에 어? 길게 보면 10년 안짝이야. 길게 보면 10년 안짝인 세월을 갔다가 이 남자를 사랑만 해갖고 막 이 남자 없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어떻게 해갖고 이걸 끌어오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혹은 또 이 남자가 나한테 막 본인이 돈 벌어다 주면서 막 나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짧은 그 여자로서의 나도 여자로서의 맛을 보게 해준 거지.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언니가 아니라고 해도 난 그렇게 느껴져요.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메마른 감정을 일깨워주고 나서 내가 마음을 열어주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럼 사랑했으니까 언니도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쏟았겠지. 아, 나이 어리겠다. 나 이쁘다고 해줬겠다. 얼마나 좋아. 나 같아도 좋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한테 다 해줬는데 이 남자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 시간이 지나면 자리 잡겠지 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없다고 네. 사주상 없다고.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여기까지 와보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 왜 나도 나이가 먹고 이제 나도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나 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나. 이제는 내 남자가 아니라 남동생 같다고 그냥. 그러니까 놓는 게 맞다고요. 이 사람은 언니한테 이거를 쉽게 끊어내질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젖었어, 그 생활에. 편해.
근데 엄마처럼 뭐라 하고 누나처럼 뭐라 하고 내 여자로서도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본인이 아예 안 움직이진 않아. 근데 난 솔직히 컴퓨터 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담배 피는 것밖에 안 보여. 지금 뭐 하고 계신지는 난 모르겠지만 언니가 뭐 아까 뭐 근데 일도 조금 좀, 하고 뭐 한다라고 했지 조급함이 한 개도 없어 이 남자는. 왜 생활을 언니가 다 갖춰 놓게 해줬으니까 조급함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그런 것 남자가 자체가 되게 느긋해요.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도 제가 답답해하는 맞아.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생활에 변화를 줘서 자기가 힘들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 언니가 화내고 하면, 아, 왜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러면서 조금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본인이 막 의욕이 없어지고 하면 또 다시 이렇게 탁나 있고. 그 생활이 너무 반복이잖아, 지금. 근데 이거를 굳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게 있을까요? 있으면 저 이거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라고 같은 바보 같은 생각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닌 건그 아니야. 사람에 대한 은기는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주학적 스님 사주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왜 굳이 박폭한 생활을 갖다가 뻔히 보일 건데 정 때문에 이끌려서 불쌍한 거 맞아. 근데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자기가 애기인 것처럼 있으면 어떡해요? 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냥 그래 너 잘했다. 그래. 이거 뭐 아들이야? 아니잖아. 남동생이야? 나도 앞으로 내그 늙은 막을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면 이 고쳐질 사람이랑 사람이면 언니가 기다려줘라고 내가 얘기를 분명히 하겠다고. 근데 안 고쳐질 거야. 그럼 제가 단호하게 이 사람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연이 있어요? 저한테도? 언니는 그냥 50 전에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다라고 50 편안하게 전에? 생각을 하시지, 언니도 정에 약해. 어떻게 보면, 언니 또한 정에 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에 되게 약하고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해. 우유부단해. 언니 스스로도. 남들한테 언니가 똑똑하게 보이고 따질 거다 따지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결단력은 언니 없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가다가는 언니 등골 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언니 속 뒤집어지는 것밖에 안 보이고, 난이 사람 그냥 버리라고 얘기하고 싶고, 얘 잘못 버리면 스토커처럼 집착하게 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봐봐. 지금은 서로 안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봐봐. 지금은 많이 서로 지쳐서. 근데 왜냐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와서 혼자 생활할 능력이 자기는 안 갖춰져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헤어지면 자기는 혼자서 벌어서 살 만큼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럼 그렇게 살아라 예전에는 안 그래. 그랬는데. 살아라 근데도 또 그래.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 그럼. 근데 또 근데 안 나가지 나간다며. 않고, 예.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려고. 아니지. 둘다 우유부단한 거지. 서로 자존심은 세갖고 서로 겉으로는 막말하면서 나너 없이도 잘살수 있어. 야, 그럼 나가.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못 나가는 거야.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뭘 따져? 아니, 저는 내보내고 싶죠. 나간다 그러면 이제 나가도 그런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언니는 이거를 점을 보기보다는 언니 스스로도 이미 아닌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못 끝낸 거잖아. 근데 없잖아. 이제 지내온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뭔가 좋아져서 그런 희망이라는 게게 있다 있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으나 근데 그걸 이만큼 알고. 기다렸으면 너무 많이 기다려줬고요. 이 사람도 정신 차렸으면 벌써 진작에 차렸어야 되는데, 무당인 내가 이 사람 마음을 타보면 너무 느긋하다고, 조급한 게한 개도 없다고, 걱정거리가 한 개도 없다고요. 그리고 얘는 착각인 걸, 말만 저렇게 자존심 세고 저렇게 하지, 나못 버려라고 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 언니가 항상 늘 그런 모습을 비춰주면서 못 끝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쓸데없는 믿는 구석이 있어, 언니를. 그리고 이런 데 와서 언니가, 저는 버릴 생각이 있어요 라고 딱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마. 언니도 가슴에서 안 되니까 여기까지 끌어온 거야. 근데 언니 내 자신을 위해서는 놔야지가 맞아. 낳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올 안에 이거를 2, 3개월 동안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언니가 본 이 사람의 성격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라고 하겠지만 무당이 내가 봤을 땐 이 사람 집착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길게 봐서 올 안에 이 사람한테 안에? 시간을 줘요. 나 너랑 이만큼 정리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너도 나가서 나갈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야, 나 너랑 이제 못하겠어. 그냥 나가. 이렇게 하면 얘 집착 생겨버린다고. 서로 시간을 갖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내가 나머지 앞으로의 50대를 바라봤을 때 언니가 그때 나한테 더 좋은 인연자가 들어오지. 그동안에 있었어도 언니가 다 놓쳤어. 아,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 시기에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남자를 퍼매겨 살릴 게 아니었고 내 자손을 챙겼어야 돼. 안 그래요? 저희 아이 내 자손은 뒷전이고 얘한테만 언니 아니요, 그러지 않죠. 지금 저희 아이가 제일 중요한데 저한테는. 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언니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 나 자손 저는 저희 아이를 아이 때문에 결혼 안 한 것도 아까 놓쳤다는데 그런 것도 아이를 이 사람이 안 살아? 네? 살잖아. 아니, 이 사람은 뭐 그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이제 전에는 아이를 저기 하면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 때문에 안 했어요 제가. 아이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놓고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언니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여. 그리고 내가 애기들 마음을 어느 정도 읽잖아요? 그럼 서운한 마음이 있어. 그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건 언니 시점인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제가 너무 아이한테만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운해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나름대로 아이한테 되게 다 그거는 하거든요. 언니가 이미 이 사람한테 지치고 나는 자꾸 5년 전이라고 얘기하거든. 5년 전부터 언니는 그때부터 아닌 거 이미 마음속에 확정이 돼 있던 상태인데 혹시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니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언니가 자손도 챙겼겠지. 근데 그 전에는 아니라는 뜻이야. 잠깐 1, 2년 정도? 그래. 자꾸 부정하지 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언니. 아니 저는 계속 그랬다는 줄 알고 아이한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그거는 맞는 것 같아. 1년, 2년 정도 이제 제가 아이한테 근데 그때 아이가 더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게 쏠리다 보니까 서운함이 아이한테 느껴져서 그때 아이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나랑 떨어지게 약간 됐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원래 운동하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운동하는 엄마도 보면 되게 바쁘고 아이들한테만 치우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었을 때 본인이 그런 챙김을 못 받고 중학교 때라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 관심을 제일 많이 줘야 될 때 엄마가 눈이 다른 데 가 있었으니까 아이가 서운함이 느껴 있다 이 말이지. 서운함이 있다. 맞아. 중학교 때라 더 챙겼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듣고 싶은 말 들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헤어지는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나야 언니 운이 바뀌어.